누나 있다고 했지? 누나 누나. 아, 그것도 좀 느낌이 좀 나도 되긴 하는데. 아, 떨려. 어디서 뭘 하길래 얼마나 바쁘길래. 이건 진짜인데? 혹시나 일부러 안 봤니? 가창력이 훌륭하시니까 잘 어울린다. 청고기 일단 허브고기.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가던 말던 네 맘대로 해. 매번 시급도록 방법 잘한 every day. You and I. 진짜다!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뭐야? 어? 어? 용진이 형만이다. 어, 뭐지? 고민했는데 네. 박미경 씨가 진짜다! 이용진 씨만 누른 거예요? 3표라고? 잠깐만. 아,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도 당황하지 마요. 그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은 상관없는데 네. 관객석에서 너무 한심하게 쳐다보니까 여기서 헷갈리네? 어, 뭐지? 자, 지금 그러나 소신 있게 가야 돼요. 예. 예. 자, 우리 용진 씨. 아니, 네. 왜 진짜라고? 예. 저 한 표 정도 추가하겠습니다. 예. 왜 진짜라고 생각하시죠? 노래를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흔히 얘기하는 버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서 놀아든 나는 상할래. 막 이렇게 뒤에 끄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요? 레이? 이렇게 나와요? 굳이 AI로 이렇게 끌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좀 라이브에 가까운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런 결과를 나오니까 정용아 씨 어떻습니까? 일단 박미경 선배 안 계시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확실해요. 안 계세요. 확실해요? 확신합니다. 네. 일단 안 계시고 저는 오히려 그 나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AI 같아요. 이게 AI는 불러놓은 메인 트랙에 학습시킨 목소리를 입히는 건데 박미경 선배님의 뭔가 불렀으면 이렇게 안 불렀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계시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좋아요, 좋아요. 보여주세요! 시작할 때 애드립을 넣어요? AI 건방지게 애드립을! 기본에 충실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용원 씨 많이 놀랬죠? 저 진짜인 줄 알고? 많이 놀랬지? 근데 저는 저보다
이적 형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맞다고. 저 진짜 순간적으로 야 맞잖아. 와 몰라. 어, 진짜? 진짜? 됐어. 야. 나 음악 몇십 년 했어. 야, 야 이적 씨가 잠깐 행복했어요. 진짜로. 야, 와. AI를 애드립까지 시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와. 전화다니 저한테 왔어. 아 왔다고. 조나다 나 보러 글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뭐. 아니 할 말이 아니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로 오셨다고요. 아. 예. 빨리 오라고. 자 다음은 박미경 씨 눌러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볼 때 다 같은 감동을 받고 오랜만에 올불이네요. 외로운데 아 여태 AI가 어떻게 그 왜 거기 하겠어요. 오. 저도 외로운 때 같이 소리 질렀어요. 아 맞아. 이거는 큰 산이야. 이 산만 넘으면 끝나. 우리 방 청소기 계신 분들과 우리 판정단이 전혀 상반되게 의견이 갈리게 바로 박미경 씨입니다. 보여주세요. 야, 이거는 뭐 선곡이야. 선곡부터 해서 많이 안 돼. 이거는 제가 볼 때 다 같은 감동을 오랜만에 올불이네. 한 분이 달라요. 아. 박미경 씨는 거의 안 나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시다.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산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고 텅 빈 가슴 안고 와
진짜. 야, 왜? 야, 우리 판정단이 이겼어요. 오셨잖아. 야, 그래도 뭐 방송 속에서 바로 본인들의 어떤 실수를 인정하네. 쿨해, 쿨해. 자, 야, 박미경 씨가 아. 역시, 야. 역시 선배님이 무대를 다 휘집어 놓으셨다. 최고예요, 선배님. 최고. 박미경 씨와 신지 씨. 지금 3라운드에 신지 씨가 지금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와우. 아, 궁금해. 어, 궁금해. 진짜 좋아하는데.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란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일까 봐 널 영영 잃을까 봐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져 너무 슬퍼져 정이 뭔지 믿다가도 그리워 너 없이 못 살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박미경 씨가 진짜다? 이거는 박미호 선배님이 일부러 AI처럼 부르셨어요. 아. 아님 말고. 아이, 아이고 왜 말고. 아이고야. 아이고 왜. 아이고 왜. 뭐라는 말고. 아님 말고. 아, 이 아이고 왜야가 도대체 뭘까? 또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 텐데. 아님 말고. 정용환 씨가 예전에 그 예, 순풍산부인과에 박영규 선배님. 아이고 왜. 예. 저 요거 성대모사 잘해서 저하고 또 티키타카예요. 아, 만나면 체육관에서 늘 하는 진짜로 입구 들어가자마자 눈 마주치면 바로 아이고 왜부터 들어가죠. 나이가 서른다섯인데 22살에 만났다고 아이고 한다니까. 아이고 왜야. 아이고 왜야. 이거 용진이는 만나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와이 와이.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때문에 즐겁게 살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 아. 근데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약간 박자 같은 거를 좀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급하게 들어갔다. 급하게, 예, 급하게 들어간 느낌이. 근데 그 아시겠지만 2부의 경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같은 어떻게 보면 파리파리보다 더 빠르거나 비슷한 그렇죠, 템포의 노래를 소화하시는 선배님이시잖아요. 맞아. 네. 근데 일부러 박자를 못 쫓아가게끔 해서 좀 만들어 놓은 AI 느낌이 너무 센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저는 그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집 계시면 내가 박미경 누나라고 했는데. 근데 호시랑 아까 그지 나단이가 신지 누나 있다고 했지? 아, 그것도 좀 느낌이 좀 나도 같긴 하는데. 아, 떨려. 어디서 뭘 하길래 얼마나 바쁘길래 이건 진짜인데? 혹시나 이불을 안 봤니? 난 줄 알면 봐봐! 아, 진짜야! 아, 아 내가 말하라! 아, 근데 계시다면 굳이 계시다면 와. 자, 일단! 김미혁과
씨는 가짜였습니다. 야, 진짜 와,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죄송한데. 와, 리액션 안 쓰면 안 돼 방송에? 아니, 네, 리액션 방송에 안 쓰면 안 돼. 봐봐! 아, 진짜야! 아, 내가 너잖아! 계시다면! 이제 계시다면! 박미경 씨도 진짜인 줄 아셨대요. 그 본인 목소리 들으시고요. 네. 와. 내가 어디서 녹음했나? 와. 와. 아니, 근데 우린 맞춘 거야. 4회차가 되니까 진짜 좀 실력 늘어. 와, 근데. 이게 되네? 이게 되네.